지난주 일본 동경에서 열렸던 2024 IYF 마인드 컨퍼런스는 일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었던 아주 소중한 행사였습니다. 이 행사와 더불어 일본 교회에서도 여러 방면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일본 기쁜 소식 동경 은혜교회 정구철 선교사와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지난 행사 참 고마웠습니다. 그 이후에 동경 소식 좀 듣고 싶은데 교회 좀 어떻습니까? 예, 목사님. 저희 성도들 또 단기 선교사들이 마음을 다 모아서 이제 거리로 나가서 한 사람 한 사람 해서 약 한 3만 명 가량 이렇게 만났습니다. 예. 만나서 이렇게 초청했는데요. 초청하시고 한 400여 명의 새로운 분들이 오셔서 목사님이 전하시는 복음을 듣고 또 성도들도 힘을 얻고 저희 또 단기 선교사들도 너무 이렇게 좋아하고 힘을 얻고 너무 행복한 시간을 이렇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그 캠프가 끝난 다음에도 계속해서 새로운 분들이 오셨어요. 계속 복음 다시 전하고 교제하고 그런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목사님. 아, 예, 너무 감사합니다. 좀 더 자세히 좀 이야기해 주세요. 그 구원 받은 사람들 이야기 듣고 싶은데. 예, 목사님. 저희들이 일본에서 이렇게 그 전도를 해보고 또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전하다 보면은 가장 어려운 것 중에 이제 하나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이렇게 혼자 이렇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혼자 자기 생각과 대화하고 또 자기 생각으로 모든 걸 결정하고 정말 이렇게 교류 없이 혼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말씀하셨을 때 일본은 이렇게 복음 전하기 좋은 나라, 또 마인드 전하기 좋은 나라, 그렇게 늘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거리로 나가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만나봤습니다. 거절하는 사람도 많고, 또 오겠다 하고 안 오는 사람도 많고, 관심이 없는 사람도 많습니다만은, 그 중에는 정말 하나님에 대하여 그 기다리고, 또 하나님을 찾고, 마음에 어려움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이번 캠프를 통해서 가장 이제 그 큰 변화 중에 하나는 늘 목사님이 우리 캠프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셨지만 이번만큼 목사님이 막 뜨겁게 또 정말 열정적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셨던 적이 정말 드물었었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께서 VIP 리셉션에서 목사님이 메시지를 전해주셨는데 한 시간 반 동안 정말 막 그 목사님 연세를 전혀 잊어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신의 감동에서 막 복음을 전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들으시고 저희 교회 이제 그 라이베리아 대사님 또 말라이 대사님 이렇게 가끔 오시는데요. 또 라이베리아 대사님은 저희 교회 이제 성도입니다. 교회 오시는데 제가 늘 좀 저분이 진짜 구원인가 늘 제가 의심해가지고 다시 복음 전하고 다시 복음 전하고 그랬는데 이번에 목사님 리셉션에 오셔서 목사님이 막 뜨겁게 복음 전하시는 걸 보고 제가 이렇게 들어봤는데 그분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셨더라고요. 그래 말라이 대사님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고 또 라이베리아에서 온 청년은 오다 보니까 이제 술집에서 일하게 됐고 또 자기 의도와 상관없이 마약을 팔아야 되는 그런 일 때문에 그 술집에서 도망 나와서 정말 자기는 이런 일 하기 싫다. 그러면서 마음의 공허함 때문에 이렇게 헤매다가 저희들을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번 캠프에 오셔서 구원을 받고 막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일들이나 또 교회 안에 이렇게 일본은 고령화가 돼서 많은 그 외국인들을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그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은 나라 중에 하나가 이제 미얀마 사람들인데요. 얼마 전에는
그 미얀마의 까인족의 목사님이 한 분이 저희 교회에 오셨습니다. 그 주일 오전 예배에 이렇게 말씀을 그분이 들으셨는데, 저는 그분이 목사님인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과 함께 오신 네 분과 이렇게 오전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마주 앉아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분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아, 목사님, 저희 까인족은 이쪽 그 동경 부근에 약한 200여 명이 살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늘 모입니다. 그런데 기쁜 소식 선교회 목사님에게 저희 까인족 그 분들의 신앙을 맡기고 싶고, 또 저희들의 청소년들, 또 저희들 이 주일학교들, 이걸 다 목사님에게 기쁜 소식 선교회에 맡기고 싶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아,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어째서 당신이 목사님이신데 당신이 하시면 될 건데 왜 이런 이야기를 제게 하시는가? 제가 좀 의문이 됐지만 이렇게 그냥 복음 전하고 다시 복음 풀어주고 이제 그렇게 하고 그날의 모임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가신 다음에 아, 이분이 하신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모시고 오신 분한테 이제 물어봤는데 그분이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분이 그 까인족 이 목사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약 10년 전에 한국에 월드캠프를 이렇게 참석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월드캠프를 참석하셨는데 좀 말씀을 듣는 태도가 올바르지 않아서 지적을 몇번 받았는데 거기에서 좀 이분이 마음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이렇게 돌아오셔서 기쁜 소식 선교회 또 우리 동경은혜교회가 이제 잘못된 교회다. 이단이다. 막 이렇게 이제 비방을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비방을 한참 하다가 한 3년 전쯤에는 아, 내가 동경은혜교를 비방하기 전에 성경적으로 뭐가 잘못되었는지 정확히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알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 유튜브에 들어가서 매일 그 오전 강남 목사님 말씀을 저희들 유튜브에 올리고 또 동경은혜교회 말씀도 올리는데 이분이 그 말씀을 약한 3년 정도 들었습니다. 그분이 말씀을 들으려고 들은 게 아니라 우리에게 성경적으로 문제가 있는가 흠을 잡으려고 비방을 하기 위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그 말씀을 한 3년 듣다 보니까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아, 이게 맞네. 이들이 전하는 이 말씀이 진리네. 진짜 우리가 의롭네. 우리 죄가 영원히 사해졌네. 야, 이게 맞구나. 이게 진리구나. 그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복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교회에 찾아와서 자기의 모든 그 족속을 이렇게 맡기면서 목사님, 정말 저희들이 함께하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인도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일도 있었고요. 또 라이베리아에서 오신 이제 유학을 오신 여자 목사님이십니다. 이 여자 목사님은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고 어렸을 때부터 이제 계속 교회 안에 자라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도 이제 그 저희 월드캠프를 한번 참석하시고 오셨는데 약간 복음이 좀덜 풀리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그 목사님이 계신 가까이 저희들이 한번 소풍을 가서 그 목사님과 그 교회 분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심 간단하게 먹고 저희들 테이블에 앉아서 아홉 명이 같이 이제 이사야 53장 6절 목사님이 늘 가르쳐 주셨던 그 말씀인데 제가 그 말씀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는 세 분이 나옵니다. 인간이 나오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오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오십니다. 근데 이세 분이 나오시는데 이세 분이 맡은 담당이 다 다릅니다. 인간은 우리는 다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거늘 우리 인간은 죄를 짓는 담당이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넘기시는 담당입니다.
죄를 넘기시는 이 일은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 일이기 때문에 하나라도 죄가 안 넘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완벽하게 죄가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건 너희가 만지지 마라. 너희가 하지 마라. 이건 내가 해야 된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죄를 넘기시는 담당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넘겨받으신 우리 무리의 죄를 인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서 죄의 삭슬 담당하셔서 우리의 죄를 씻는 담당입니다.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그 복음을 한 시간 동안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분들이 좀 말씀을 듣는 태도가 좋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에 아, 우리가 죄를 짓는 담당입니까? 우리는 죄를 씻는 담당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까 우리가 죄를 씻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마음이 바뀌면서 그 여자 목사님도 교회 그 성도분들도 다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게 막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었고요. 그리고 그분이 이번 캠프에 이렇게 참석하셔서 복음을 위해서 살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셨고, 또, 얼마 전에는 저희 교회에 찾아오셔서 자기가 지난 자기가 신앙을 했던 이야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저희는 라이베리아에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나 단한 사람도 이 복음을 전해주는 목사님은 없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우는 것이 신앙이라고 저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교회 가서 울었습니다. 죄를 용서해 달라고 울고, 선하게 살게 해 달라고 울고, 육신에 져서 살지 않게 해 달라고 울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내게 살게 해 달라고 울고, 저는 우는 것이 신앙이라고 배웠고, 또 그게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복음을 깨닫고 보니 이것이 우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이 복음의 말씀을 믿는 것이 참된 신앙인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제가 2026년이면 이제 대학교 박사 과정이 끝나서 라이베리아로 이제 돌아갑니다. 저는 돌아가서 이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다 사하셔서 우리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죄가 용서되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자기는 이 복음을 위해서 살고 싶다고 막 이야기를 이렇게 하셨는데 너무너무 이렇게 마음에 감사하고 이번 캠프에 참석하셔서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야, 이게 복음이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 하면서 막 뜨겁게 간증하는 것을 이렇게 들을 때 저희들의 마음에도 너무 큰 소망이 되고 감사가 되고 막 그랬습니다. 네, 선교사님, 이번에 13개국 대사들 그리고 25명의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또 VIP 립세션을 가졌는데요. 그분들과의 접촉은 또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할 수 있었는지 듣고 싶습니다. 아, 예. 제가 일본에 이렇게 왔을 때 제가 한 2주쯤 지났을 때, 박수 목사님께 이렇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목사님께서 그 서부 아프리카 전도 여행을 마치시고, 이제 인천공항에서 강남교회로 오시는 그차 안에서 제 전화를 받으셨는데,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목사님, 저는 정말 이렇게 뭐할줄 아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또이 캠프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제가 뭐 다른 사람과 나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무너무 이렇게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드렸는데 목사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서부 아프리카에서 막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이야기를 이렇게 쭉 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듣다가 목사님께 목사님은 너무너무 이렇게 행복해 보이십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건 저는 이제 고민 속에 있고 행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더니 아, 그렇지 않다고 정형제도 하나님이 이렇게 행복하게 해 놓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잘 알아듣지 못하고
예? 목사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아, 정형재. 하나님이 성경 속에 정형재를 위해서도 일본을 위해서 이렇게 행복하게 해놓으셨어요. 아, 제가 강남교회 다 왔습니다. 이제 나중에 우리 또 통합시다 하고 이렇게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전화를 받으시고, 아, 하나님이 성경 속에서 나를 행복하게, 일본을 행복하게 할 모든 조건을 다 주셨다. 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분명히 목사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복할 조건을 다 주셨다고 했지만, 저는 제 마음이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걱정이 많고, 근심이 많고, 막 고민이 많고, 정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펴서 하나하나 해보니까,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인다 하더라고요. 성경에. 그러니까, 아, 성경 속에는 진짜 우리 의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많은 물질을 주셨구나. 물질이 없는 것도 문제가 안 되고, 가나 혼인잔치에 부족한 것도 문제가 안 되고, 능력이 없는 것도 문제가 안 되고, 정말 성경 속에는 부족한 게 없는 게뭐 하나도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우리가 행복할 조건을 정말 다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성경 속에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신 건데, 나를 행복할 조건으로 다 주신 건데, 문제는 제 마음이 성경과 이 복음의 일과 이거를 연결을 시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야, 내가 마음이 높으니까 하나님의 종이 말씀을 하셔도 내 삶과 이것을 연결을 시키지를 못하는구나. 그래, 참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종이 또 말씀을 통해서 내가 행복할 조건을 다 주셨는데, 성경 속에도 실제로 다 있는데, 이걸 내가 마음에서 연결을 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한 2주 정도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봤는데, 어느 날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성경을 통해서 다 주셨다라는 말씀도 맞지만, 우리 기쁜 소식 성교회, 이 교회 안에 내가 행복할 조건, 일본이 행복할 조건도 다 주셨다는 말이 맞다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우리 기쁜 소식 선교회가 걸어온 길이 성경을 믿는 믿음을 따라 걸어온 길이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 내가 행복할 조건을 다 주셨다는 말도 맞다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또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아, 하나님의 종의 삶 속에도 내가 행복할 조건을 다 주셨다라는 것이 믿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도 말씀을 믿는 믿음을 따라 다 행하셨기 때문에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의 삶 속에도 내가 행복할 모든 것을 주셨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제 마음에 불이, 제 머릿속에 이제 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급히 우리 다 회의를 해가지고 박옥수 목사님께서 지금 해외 나가서 만나는 대통령님들, 장관님들, 또 정부 관계자들과 하는 그 MOU들, 그런 것을 다 모아서 저희들이 스크랩을 해서 그 목사님이 만났던 그 나라에 있는 주일 일본 대사관들을 이제 찾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사님들과 이제 이야기를 하고 목사님이 그 나라에 가서 만나셨던 이야기를 이렇게 보여드리면 대사님들이 저희들을 다 만나 주셨습니다. 대통령하고 만나고 장관님하고 만나니까 어떤 대사님도 이렇게 거절 안 하고 저희들을 다 만나 주셨습니다. 만나 주시고, 이 우리 설립자께서 이번에 오십니다. 대통령께서, 목사님이 대통령하고 만나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중요한 이야기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 죄를 사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이 대통령을 만나서 하신 가장 그 중요한 이야기, 이번에 오셔서 들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사님 꼭 오십시오. 그러면은 안 오시는 대사님도 계셨지만 오셨습니다. 그래 이번에는 정부 관계들 일이 많이 계셔서 많이 못 오셨지만은 코로나 전에는 약한 16분 뭐 10, 20분 가까이 이렇게 오시기도 하고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사관과 만나서 이렇게 일을 한 것이 우리의 이름으로 가거나 우리가 한 일로 이렇게 가지 않고 정말 교회가 한 일,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신 일을 들고
우리가 찾아갔을 때 우리가 그들을 다 초청할 수 있었고 힘있게 이렇게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어서 입시에서는 이렇게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은 기독교인이 국민 전체의 1%도 안 된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이번 마인드 컨퍼런스에는 무려 400여 명의 이 새로운 분들이 참석을 했는데요. 어떻게 이번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할 수 있었을까요? 아, 저희도 이제 캠프를 하면 제일 어려운 것이 이렇게 사람을 초청하고 모으는 일인데요. 늘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목사님께서 저희들이 이 캠프 전에 한국에 나가서 목사님을 뵈서 목사님과 잠깐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목사님께서 이렇게 저희들에게 자주 하셨던 말씀을 이번에도 또 해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미국이나 유럽이나 아프리카나 일본이나 똑같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문제는 너희가 일본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이 진짜 문제다. 그렇지 않다. 아프리카나 뭐 동남아나 미국이나 유럽이나 똑같다.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이야기를 이렇게 마음에 담고 일본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저희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똑같은데 우리 어떻게 전도해야 됩니까? 그렇게 이제 묻고 하나님 말씀 펴놓고 같이 의논하고 이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제가 그 마태복음 22장에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를 이렇게 보았는데 그 비유 속에 아주 놀라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청한 사람이 이렇게 오지 않았는데 그 임금님이 그것을 아주 싫어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한 번도 그 부분을 이렇게 보지 못했는데 청한 사람들이 오지 않는 것을 임금님이 싫어해서 종들을 보내서 산이나 들이나 또 사거리 길에 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데려와서 이 자리를 채우라는 그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아, 하나님이 이 집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사람이 없는 것을 내가 고민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싫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이걸 하나님이 싫어하는구나. 하나님이 이걸 원치 않는구나. 저는 제가 늘 사람을 채우는 고민을 제가 했습니다. 제가 하고 제가 늘 어려워하고 있는데 제가 그 성경을 보니까 눈이 확 뜨이더라고요. 아, 여기에 집회에 사람이 없는 것을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사람이 없는 것을 임금님이 싫어하는구나. 야, 임금님이 싫어하면 되겠다. 임금님이 원하면 되지. 그러면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자리를 채워라. 그래서 저희들이 성도들 또 단기 선교사들 사역자들 이제 내보내서 만나는 대로 자리를 채워라. 임금님이 자리에 손이 없는 것을 싫어하신다. 하나님이 이걸 싫어한다.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사거리 길에 가서 종들이 그 성경대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아, 여기 우리 임금님이 혼인잔치에 갑시다. 그러면, 아, 저도 바빠요. 저 시간 없어요. 막 그랬겠더라고요. 청한 사람도 오지 않았는데, 청함을 받지 않은 사람들도 다 자기 계획이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종들은 물러서지 않고, 미쳤느냐고, 임금님이 오라는데 왜안 가느냐고, 당신 여기 꼭 가야 된다고, 여기 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이건 죽고 사는 문제라고, 반드시 가야 된다고, 막 이렇게 강권해서 끌어다 다 채웠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같이 의논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선택권을 주지 마라. 시간 되면 오십시오. 가능하면 오십시오. 와 주십시오. 왔으면 좋겠습니다. 선택을 주지 마라. 임금님은 그걸 원치 않는다. 끌어다가 채워라. 저희들이 그렇게 마음에서 마음을 다지면서 그 말씀을 의지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초청을 했는데 이번에 많은 사람들이 오셔서 목사님이 전하시는 정말 임금님의 그 복음을 이렇게 듣고 감사해야 하는 것 같았습니다. 네, 선교사님, 오래전에 제가 일본을 갔다 온 적이 있었는데요. 세 가지가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첫 번째는 골목 골목마다 너무나도 깨끗하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물가가 너무 비싸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집집마다 이 집 앞에 이 신상을 모시고 있는 그 모습이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는데요. 이런 일본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복음을 전하실 건지 또 앞으로 어떻게 일본 사람들에게 이 마인드 교육을 전하실 건지 그 계획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일본이 정말 그런데요. 지금은 이렇게 좀 바뀌었습니다. 일본보다는 한국 거리가 더 깨끗하고요. 또 일본 그 이 각 집마다 이렇게 신상이 있는데 많은 이게 30년 동안 경제가 어려우면서 사람들이 이제 일하기 바쁘고요. 또 사람들이 이렇게 하루하루 살기, 교류하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이제 교류 때문에 부강한 나라가 됐는데요. 지금 일본은 이제 교류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본에서 경기도 어렵고 또 물가도 비싸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부가 거의 대부분 일을 하고 이제 돈 버는 데 많이 매여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도 그렇고 일본에 와 있는 많은 외국인들도 가장 하고 싶어 하는 일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가까운 곳에 소풍 가는 겁니다. 그리고 뭐 단풍 여행이든 온천 여행이든 이렇게 여행을 가는 것을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저희 교회에 이제 약 한 10여 국의 사람들이 저희 교회 안에 성도들로 있는데요. 그래서 나라별로 이렇게 소풍을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준비를 해서 소풍을 갑니다. 그러면 이제 적게는 한 5명도 오고 많게는 한 100명 이상도 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간단하게 한두 시간 이렇게 관광하고 사진 찍고 그래서 점심 맛있게 대접하고 저희들이 오후에 이제 한 시간 정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 복음 전하는 시간이 너무너무 이렇게 좋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일본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물가가 비싸다 보니까 사람들이 시간이 없는 것이 이제 대부분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연휴나 그런 빨간 날을 이렇게 주말 이렇게 껴서 소풍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요. 또 저희들이 칸타타를 통해서 크리스마스 칸타타 또 이스타 칸타타 칸타타를 통해서 저희들이 칸타타 투어를 해서 한 해에 한 3,000명, 5,000명 가까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이런 그 소규모 집회들 또 한국인 캠프들 이런 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일본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교류를 통해서 이렇게 부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교류라든가 목사님이 늘 말씀하시는 사고, 절제력 이런 부분들이 일본의 매우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저희들이 사실 지금 이번에 마인드 컨퍼런스를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이 마인드 컨퍼런스가 동경도청에 저희들이 등록을 할 때 이 소제목이 있습니다. 소제목이 뭐냐면은 자살 예방입니다. 그래서 이 자살 예방이라는 이 소제목으로 이 마인드 컨퍼런스를 갔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왜 이 제목으로 우리가 선택을 했냐면 일본에는 지금 한 해에 약 한 3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자살을 해서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이제 복음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고 있는데요. 목사님이 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람들이 자기 생명을 끊기 전에 반드시 먼저 찾아오는 것이 마귀가 그 악한 영이 그 사람들에게 차라리 죽는 게 나아. 차라리 죽으면 이 고통이 다 없어질 거야. 죽으면 다 편안해질 거야. 죽으면 다 잃어버릴 거야. 차라리 죽어. 이제 이렇게 너무 달콤하고 부드러운 소리로 마치 위해주는 것처럼 하는 그 망령의 속삭임이 있는데 이 마인드 교육이 굉장히 일본에게 필요한 이유가 자기 생각과 대화를 하고 이 악령과 대화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규모 그룹으로 이제 성경 공부를 하고 또 마인드 교육을 이렇게 하면서
정말 자기 자신과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대화를 했을 때 가늠 중에 잡힌 여자가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될 수밖에 죽을 수밖에 없지만 선생은 어떻게 말씀하시겠나이까? 예수님 당신은 뭐라고 말씀하시겠나이까? 하나님과 대화를 할 때, 하나님께 물었을 때, 그 사망에서도 벗어나고 여러 가지 악한 생각에서도 벗어나고 구원을 받는 것처럼 저희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마인드 교육을 해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너무너무 놀랍고 감사한데, 일본이 이제 소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또 그들이 자살한 사람들 있고 한데, 정말 너무 비참하지요. 예, 생이 감사합니다. 얼마나 좋은 생인데, 그 영원한 멸망에 가는 사람들이 자살한다고 가서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래서 죄사함받지 못하면 정말 그 어둠 속으로 가는데, 그거 정말 속아서 그런 것 같아요. 잘 예. 말씀을 전해서, 제발 가기 전에 제사 안 받고 할 나라가 하고 그렇게 좀 이야기를 해야 할것 같은데, 절대로 죽으시도 죽지 말라고 할 예. 예. 나라가 준비가 된 뒤에 죽어라고, 그래서 할 나라를 많이 듣고 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기독교 인구가 전체 국민의 1%도 채 되지 않는 일본에서 예수님의 보혈이 힘있게 전파되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을 거라는 마음이 듭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일본 정구철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또 일본 또 자주 가고 싶습니다. 감사하고요. 예, 목사님, 감사합니다. 자주 자매들에게 오십시오. 모두 안부 전하고요. 예. 이번에 같이 만났던 사람들 정말 모두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목사님. 안녕히 계십시오. 일본에 이어 다음 주에는 필리핀 선교 방문이 있습니다. 마인드 교육이 가장 자유롭게 날개를 편곳 필리핀 소식과 함께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